다초점 렌즈를 이제 종류별로 보면 환자들이 어떤 렌즈 있어요? 어떤 렌즈 있어요? 라고 묻는 분들이 있습니다. 지금은 거의 모든 종류의 다초점 렌즈들이 기술이 발달돼서 거의 비슷하다고 봅니다. 각각의 장단점이 조금씩 있습니다. 우리가 학문적으로 이야기하면 회절성과 굴절성이라고 있습니다. 회절성은 이렇게 나선 모양으로 되어 있고, 굴절성은 이렇게 우리가 돋보기처럼 이렇게 보입니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조금 더 멀리가 명확하다, 조금 더 가까이가 잘 빈다. 이중 다초점, 삼중 다초점, 이중 다초점, 삼중 다초점, 사중 다초점까지 나옵니다. 그렇다고 다초점이 많을수록 좋은 건 아닙니다. 불 하나에 방 하나를 비추면 밝습니다. 불 하나에 방 두 개를 비추면 쓸만합니다. 그렇다고 불 하나에 방 열 개를 비출 수는 없습니다. 그럼 10중 다초점을 하면 다 보이니까 다 좋다, 그게 아니란 뜻이죠. 그래서 3중, 4중 다초점 이상은 너무 허리거나 안 보이기 때문에 만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2중 다초점을 할 거냐, 3중 다초점을 할 거냐, 요거는 그 사람의 어떤 환경적, 사회적 원인, 예를 들면 컴퓨터를 많이 보는 분이라든지 독서가 많다든지, 그러면 원래 운전을 많이 한다든지, 운전에도 그냥 원거리 운전도 있고 계기판을 보는 중간거리도 있습니다. 그렇게 중간거리, 근거리 다 볼 수 있는 다초점이 있기 때문에 회사별로 여러가지 있지만은 검사하시는 원장님들이 본인 상태에 가장 맞는 렌즈를 권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걸 믿고 이제 수술하시면 됩니다.